기법들 제가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또 방송 중간중간에 기법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선 기법.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아, 한일 사료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은 앞으로도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서 하고요. 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상승, 어제 말씀드린 무조건 신호를 준다. 거래량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추후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보고서 다음 날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집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박 기법.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인데 요거 어제 좀 준비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우방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기법으로 여러분들 5일선 기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량주 많이들 좋아하시죠? 요 부분 마켓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먼저 말씀드린 종목 세 가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직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확인하고 지지선 나오는 부분 확인하고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리가 참 나쁘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고 오늘 참 자리가 나쁘지 않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미 앞전에 거래량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요 앞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미 과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YTC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2차전지 장비 관련주고요. 절삭기구고 요 종목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2선 기법에서는 급등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서 매수를 하자. 어제 그저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제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죠. 자,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켜주는 자리를 잘 봐야 된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몽레인 어제 말씀드렸죠? 부잣집 막내아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실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이틀 전에 좀 나온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 종목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을 움직이면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전에 있던 상단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네. 어제 조금 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자, 오늘 또 설명드린 부분들 어렵진 않으시죠? 아, 그럼요. 어제 자 시크릿 공략주 설명을 다시 복습을 해주셨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천천히 급하지 않게 지지선 지켜줄 때 사야 되고 지지선을 저항선, 상단의 저항선 돌파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앵커님? 네? 돌파를 하면은 저항선이 아, 저항이 지지가 된다.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종목, 어제 다섯 종목 중에 하나 종목을 못했는데 앵커님 어제도 아쉬웠죠, 이거 종목. 아, 바로 그쵸. 셀바스 헬스케어였습니다. 아, 요게 황금선 매매 및 요게 이평선 돌파 부분으로 인해서 하는데 어제 방송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를 달리고 있고 그래도 요거 말고 요거의 이은 또 AI 관련주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돈이 되는 정보와 매매 기법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선 기법.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타점을 제가 3월 6일 날 좋은 타점이라고 보는데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뭐죠?
저점을 확인하고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요 선을 지켜주는지 보고 이날 사도 되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지 보고서 거래량이 이날 터지면서 같이 올라갔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바스 때문에 헷갈리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회장님이 복귀를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님이. 그러면서 지금 3사 합병 부분은 이제 여름 지나고 연말쯤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FDA 승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이플라이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베그젤마, 항암제죠. 요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실적들을 낼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하실 때 잘 아실 거예요. 임상 기대감, 승인 기대감에 미리 주식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바로 3월 달부터 받기 시작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39%까지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요 큰 캔들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일 알미늄. 네. 알미늄 관련주로서, 아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알미늄 관련주로서, 자, 요 종목도 동일하게 이성기법에 의해서, 자, 이슈가 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나왔죠. 한번,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자, 여기 지지하는 선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타점을 여기로 잡았고,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들이 뻥뻥 터지면서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사도 항상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잡으면 잡을수록 좋지만 조금 며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으시면 분할로 매수해도 되지만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는 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일 알미늄 쭉 올라왔죠. 거의 한 달 만에 80%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알미늄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일 알미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 산업 로봇 관련주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성기법으로 여기 일단 1차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어요. 거래량이 나오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자, 이제 우리 한번 잘 살펴보자 라고 보시고 자, 여기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지만 한 번 더 윗꼬리 죽어서 나온 부분 자, 이제 준비가 됐어. 원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밀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이제 더 큰 캔들이 나오고 이틀 좀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땡겨 올라가죠. 바로 SB 시스템즈 현대차와 함께 원래 현대의 산업 로봇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현대차도 지금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LG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에 들어가 있고 현대는 아직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SP 시스템즈나 시스템스, SPG 둘 중에 하나에 아니면 두 개다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결국 이슈 전에 결국에 상승의 흐름을 타이밍을 잡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땡겨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